신지 씨는 너덜너덜해서 상당히 손상이. 네, 아니 이거 거짓말이에요. 다시 해요. 아 이거는. 아니 저 지금 독고영재 씨보다 더한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아 정말 놀랍네요. 그건 좀 충격이네요. 그러네요. 아 저는요 한때 꽃미남이었고 또 지금도 굉장히 꽃미남이고 싶어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천명우 씨. 천명우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당당합니다. 네. 자, 본인의 신은 색깔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은. 색깔이요? 네. 어떤 이런 파란 바다와 그 위에 떠있는 파란 하늘의 어떤 진청. 네. 파란 하늘. 파란 물. 네. 저는 빨간 물 나오면 진짜 센퉁이겠다. 자, 천명우 씨의 신어둔 색깔. 혹시나일까요? 청신어일까요? 자, 좀 정선한 자세. 천명우 씨. 네네. 자, 질문 몇 개, 질문 몇 개 드릴게요. 네네. 혹시 모발에 컴플렉스 같은 거 있어요? 모발에 커피요? 커피값을 뿌리면은 아무래도 모발은 안 좋겠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탈모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은? 탈모요? 아 예전에 그 신경성 탈모증. 원형. 원형. 예. 그 당시 예, 그 당시에 어떤 게 가장 힘들었습니까? 그때요. 아 모자 쓰고 다녔어요. 제가 너무 창피해서 큰 병 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군요. 자, 천명우 씨의 모발 건강 상태 바로 확인합니다. 옆머리에 이렇게 뽑으니까 이거 뽕 뽑히는 거예요. 그렇죠. 손톱 뽑히듯이. 오. 신호등 색깔만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모발의 빈도수로 알아보는 모발 나무 일구기 경연 대회로 이탈리 내시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뭇잎이 많이 떨어질수록 안 좋은 거군요. 이탈리 내싱 출발합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독고 형제 씨 그리고 천명우 씨, 신지 씨, 독고 주희 씨까지. 자 지금 나뭇잎들이 이제 바람이 불고 있죠. 바람이 불고 지금 나뭇잎 비가 옵니다. 자 비가 와도 나무가 안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하나하나 계속 떨어지죠. 신지 씨는 날씨가 맑을 때도 그렇고 자 이런 결과가 독고 인지 152, 독고 인지 134, 천명우 씨 138, 신지 116. 이야 독고준 씨. 예, 이렇게 결과가 나온 이유를 한 분 한 분 저희들 설명을. 네. 그래서 먼저 독고 형제 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독고 형제 씨 아까 그 제곱센치당 밀도가 한 134개 정도. 털의 굵기를 볼 때는 한 63 마이크로메타 정도인데 나이에 비해서 그 정도 유지를 하신다면 괜찮으신 편이고요. 그래서 황색등을 켜드렸고 네. 독고준 씨의 경우에는 아까 밀도를 보고 야 나는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밀도는 아버님에 비해서 훨씬 이렇게 굵게 나타나지만 굵기 자체는 아버님보다 훨씬 더 가늘게 나타났습니다. 굵기가 한 55 마이크로메터 정도로 아버님에 비해서 오히려 더 가는 편이라서 나이에 비해서 그 정도 굵기를 가진다면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단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가셨으면 적신호가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봐, 너 적신호라 그러잖아. 이 두 분은 뭐 이렇게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아셨으니까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제일 걱정은 이제 신지 씨. 조금 전에 레이싱에서는 이제 신지 씨 밀도가 116개 정도로 나왔는데 그 정도면 사실 걱정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지 굵기가 한 69 마이크로메타 정도로 좀 가늘게 나타나고 그보다 더한 것이 지난번에 비타민 출연한 이후에 머리 결은 상당히 좋아지셨어요. 아 그래요? 결은 좋아졌지만 문제는 그 두피 상태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게 영향이 많을 것 같은데. 아, 김종민 때문에 그래. 저희가 그 검사를 해보고 나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천명우 씨의 그 두피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예, 예. 저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런 두피를 상상을 할 수가 있었을지. 정말 아니에요.
그래서 욕이야, 욕. 신지 씨하고 천명훈 씨하고 두피 상태를 두 개를 나란히 비교를 해놓고 보면 왼쪽에 보이는 신지 씨의 그림은 상당히 저 두피에 가늘고 저 비듬 같은 것이 많이 좀 보이죠. 천명훈 씨 같은 경우는 저런 것이 각질이 깨끗하게 제거가 돼서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에 있어서 뭐 천명훈 씨가 조금 높게 나오지만 그건 크게 중요하지가 않고요. 단지 두피 상태를 조금 더 신지 씨께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적신호를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천명훈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굵기를 검사를 했을 때 98 마이크로메터 지금 나오신 분들 중에서 가장 굵은 모발을 자랑하고 계시고 네. 밀도도 한 138개 정도로 뭐 상당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네. 제가요 그때 검사할 때 그 네. 보여드렸는데 여기 네. 머리 뒤에 혹 같은 게 조그만하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혹이 이제 뭐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거기가 유난히 막 가렵기도 하고 막 네네. 그러는데 네. 그 혹이 제가 좀 걱정이 되긴 그래서 했는데. 저희가 검사를 하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그러고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머릿속에 보이는 것이 그 지루각화증이라서 일종의 검버섯입니다. 저 왼쪽에 보면 회색으로 이렇게 두피가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검버섯인데 저게 보통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많이 보여요. 얼굴에 햇볕을 자외선을 많이 쬐게 되면 얼굴에 검버섯이라든지 흑자가 생기듯이 아, 두피에도? 두피에도 햇볕을 많이 쬐게 되면 저런 것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 제가 뭐 가르마를 타고서 햇볕을 쬐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어요. 저런 거에 의해서 검버섯이 잘 생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모자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을 해서 햇볕을 철저하게 가려주도록 어머 세상에 빨리 예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빠지는 모습을 네. 생각하고 보면서 울고 있을 수만은 없지요. 탈모를 예방하는 방법 슈퍼 처방전에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그 스튜디오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머리와 관련된 여러 소품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탈모 예방에 좋고 나쁠런지를 한번 여러분이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빗이고요. 이게 이제 뭐 보통 머리 묶는 곱창이라고 얘기하는 그거고 샴푸, 비누, 고무줄, 염색, 선캡 그리고 저 넓은 책넓은 모자 이렇게 있습니다. 모자는 네, 모자. 저 다 막혀져 있는 거 있죠? 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햇빛, 자외선을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 좋아요. 근데 반대로 그치, 햇볕은 반대로. 막을 수 있지만 공기가 안 흐름이나 네, 이런 걸 두피 건강에 바뀌어서 그래서 오히려 선캡이 낫지 않아요? 선캡이 좋아요. 저는 비누가 좋을 것 같은데요? 비누 안 오히려 그 뭐 두피상에는 그래서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한 3일 정도나 뭐 만약에 못 감을 일이 있다 4일이나 일주일 그러면 나중에 너무 가려울 때는 빨래비누라고 정말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먼저 비누하고 샴푸부터 해결할게요. 샴푸는 좋습니다. 비누는 나빠요. 머리를 감을 때는 제일 좋은 것이 그 샴푸라는 것은 모발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비누보다는 샴푸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네. 그다음에 좋아. 머리를 묶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줄로 이렇게 머리를 묶으시는 분이 있는데 고무줄로 머리를 묶으시면 빠져. 견인성 탈모라고 그래서 잡아당겨지는 것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꼭 묶어야 할 경우라면 이렇게 헝겊으로 된 느슨한 끈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빗은 기왕이면 좀 붉은 빗으로 머리 붉은 빗으로 하시고 머리카락을 감기 전에 헝킨 머리를 풀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먼저 풀어주고 머리를 감으시면 보통 그것도 머리가